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곳곳에는 강한 비가 내리거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청정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